안녕하세요. 손부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현규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갑신정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마찬가지로 9페이지고요. 교과서는 20에서 2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었죠? 그쵸? 개화파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했는가 그 과정 한번 정리했고요. 자, 이 개화파 모두 박규수 밑에서 배운 박규수의 제자라 그랬죠. 근데 이 개화파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갈라지죠? 그쵸. 이모군란을 계기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지죠? 급진개화파와 온건개화파로 갈라지게 되죠. 급진개화파, 온건개화파 목적은 같아요. 이 나라 조선을 개화시키겠다, 근대화시키겠다, 발전시키겠다, 목적은 같아. 근데 멋대는 차이가 나는 거야. 뭐에 대한 생각 차이? 그치. 개화의 방법. 어떤 식으로 나라를 개화시킬 거냐. 개화의 방법과 롤모델, 그리고 청나라와 민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온건기아파와 급진기아파가 나눠졌죠. 이 중에서 반란, 갑신정변을 일으킨 건 누굽니까? 그쵸. 급진기아파 일당이었죠. 그러면 남부러울 거 없는 우리 금수저 도련님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 갑신정변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 그 갑신정변의 배경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번 시간은 뭘 볼 거냐? 그럼 실제 급진개화파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일으킨 갑신정변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가? 그리고 그 갑신정변을, 그 갑신정변을 통해서 어차피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급진개화파 도련님들이 꿈꾸었던 나라,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그들의 꿈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내용, 갑신정변의 내용, 그리고 이 갑신정변이 조선에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프린트 보시면 이제 프린트 9페이지 오른쪽에 갑신정변 표가 나와 있고 1. 배경 공부했죠. 그리고 아래쪽에 2 보시면 이 내용과 목표가 나와 있을 건데 이 내용과 목표를 공부하기 전에 아래로 한번 내려가서 3. 전개 보이시죠? 이 실제 갑신정변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얘네가 진행을 했냐. 일단 군사력을 일본에게 빌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되게 잘 나오는 건데요. 얘들이 뭘 이용했냐. 그 당시 조선에 거기 프린트 나옵니다. 거기 첫째 날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우정국이 뭐냐. 오늘날로 따지면 우체국이에요, 우체국. 우체국이 뭐 하는 데죠? 그쵸, 우리가 편지 주고받는 게 우체국이죠. 그 조선에는 그동안 우체국이라는 게 없었어. 그럼 조선에서는 그동안 편지를 어떻게 주고받느냐? 그냥 하인들 시켜서 보내거나 파발을 띄워 보내거나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드디어 조선에도 근대적인 우편 업무 시스템을 볼 수 있는 우체국, 우정국이 생긴 거야. 이거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 우정국이 만들어진 거를 축하하는 연회가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 연회에는 당연히 당시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민씨 일당들과 또 그 민씨 일당과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온건개화파 애들이 잔뜩 참여합니다.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 때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 우정국 축하연회장을 습격합니다. 습격해서 민씨 세력들과 정부 고관들, 이 정부 고관들이 결국 누구냐? 그들의 선배였던 온건개화파예요. 그러니까 이 민씨 일당과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던 이 온건개화파 선배들도 대부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씨 일당들 죽이고 온건개화파 일당들 다 죽여버리게 돼요. 끔찍한 반란이 일어난 거죠. 선후배 간의 칼부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피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서 이 급진개화파 일당들이 어디로 가느냐? 왕을 찾아가요. 왕과 왕비가 머무르고 있던, 여러분 옆에 지도가 나오죠? 당시에 왕, 고종과 민비는 여기 창덕궁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창덕궁. 여기가 이제 왕의 그 숙소였는데 여기로 가서 이제 말한 거야. 자고 있는 고종과 민비를 깨웁니다. 전하, 왕비마마, 큰일 났습니다. 아, 깨우는 거야. 큰일 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고종과 민비가 자다가 놀라겠죠. 반란이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물었더니 얘들이 이제 구라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청나라와 그 청나라에 빌붙어 있던 온건개화파 일당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저희 급진개화파 일당, 저희 급진개화파 멤버들과 일본군이 저희를 도와서 일단 그 반란군을 1차적으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언제 이 온건개화파와 청나라가 이 궁궐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를 벗어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반란 일으킨 건 자기네인데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하면 왕과 왕비를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잠결에 오 하고 있는 이 왕과 왕비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창덕궁을 벗어나서 여기 경우궁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럼 왜 여기로 옮겨갔냐? 여러분, 일본군이 도와준다라고 했지만 일본군의 병력이 몇 명밖에 안 돼? 150명밖에 안 됩니다. 그에 반해 청나라군은, 조선을 주둔하고 있는 청나라군은 몇 명이야? 1500명이잖아요. 10배 차이란 말이야. 당연한 얘기지만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사방이 뻥 뚫린 넓은 곳이 유리할까요? 사방이 막혀있고 좁은 곳이 유리할까? 당연히 좁은 곳이 유리하겠죠. 창덕궁은 너무 넓어. 주변이 다 평지야. 여기선 도저히 청나라 군대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궁, 굉장히 조그마한 궁궐이야. 사방이 막혀있고 입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라면은 150명의 일본군으로도 청나라 군대를 막을 수가 있다. 입구가 하나니까. 그래서 여기로 왕과 왕비를 데리고 딱 숨어 들어간 겁니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이제 둘째 날에 각국 공사,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외교관들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은 그 나라 외국의 외교관들이 머무르는 공사에다가 이제 이 나라의 온건계파랑 민씨일당들은 사라졌고 새로운 정부, 우리 급진계파가 이끄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었다 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이거 중요해요. 이 급진계파가 이제 말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묻는 거야. 그럼 너희가 반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새로운 정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만들고자 하는 나라는 이러이러한 나라입니다 라고 14개의 개혁 정강, 우리가 나라를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플랜을 딱 공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여러분, 민비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 그랬죠. 잠결에 처음에는 막 자다가 막 반란이 났어요 이러니까 어버버 거리고 따라왔는데 잠이 깨고 보니까 이거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급진계파 애들은 온건계파랑 청나라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여러분, 온건계파랑 청나라가 굳이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나요? 없죠. 지금 어쨌건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청나라가 딱 장악하고 있고, 그 청나라에게 다 빌붙어가지고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민씨일당이랑 온건계파인데, 얘네가 뭐가 아쉬워 반란을 일으켜? 이상한 거예요. 민비가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데? 이거 내가 어쩌면 속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몰래 홍계운, 이번에 나옵니다. 홍계운 같은 민비의 남자들 있죠. 홍계운을 비롯한 이런 첩자들을 사방에 풀어가지고 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와라 해서 정보를 모읍니다. 알아보니까 구라였던 거야. 실제 반란 일으킨 거는 급진계파와 일본군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온건계파랑 민씨 일당들은 죽임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비가 이 상황을 뒤집어야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힘이 없잖아. 어쩌고 자기는 지금 이 경호궁 안에 갇혀있는 거잖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도 여러분 안 좋은 말로 또 나옵니다. 내가 힘이 없다. 날 도와주고 누구밖에 없다? 이번에도 역시 이모군란 때처럼 누구밖에 없다? 이 나라의 주둔에 있는 청나라 군대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또 몰래 청나라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해. 내가 지금 여기 갇혀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모군란 때처럼 너희 청나라가 나를 도와서 이 김옥균, 싸가지 없는 김옥균을 포함한 급진계파와 일본을 몰아내주면 이번에도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나라가 당연히 뭐라고 그럴까? 아, 땡큐, 땡큐인데, 도와주고 할 건데, 지금 너네가 머무르는 여기 장소가 문제야. 여기가 너무 좁다 보니까, 우리 청나라 군대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다시 넓은 곳으로 나와야, 너희를 구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민비가, 오케이? 그럼 내가 창덕궁으로 돌아가면 되겠네? 라고 딱 이야기한 다음에, 이 김옥균과 서재필, 박용률 같은 급진계파 애들을 이제 부릅니다. 불러서 얘기하는 거야. 야, 실은 내가 폐쇄공포증 있어. 나 여기 뭐 좁아서 못 있겠어. 여기 있다 보면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나 이제 창덕궁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급진계파 일당은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넓은 데로 나가는 순간 청나라 군대가 사방에서 몰려올 거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마마, 지금 밖에는 온건계파를 비롯한 이 청나라 반역 도당들이 사방에서 전하와 마마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옆에 우리 너도 눈치 없는 고조. 맞아 여보, 지금 밖에 반란 일어났대잖아. 위험하게 왜 밖으로 나가. 여기 있었군요. 이러니까 이제 임비가 당신 조용히 하겠어. 이러고 딱 한 다음에 말하는 거야. 야 김옥균, 너 내가 바보로 보여? 나 이미 다 상황 파악 끝났어. 야, 반란 일으킨 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 나 어쨌건 나갈 거야. 날 여기서 죽이던 말건 마음대로 해. 난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대로 앉아있던 고종 손잡고 걸어 나옵니다. 고종은 으으 하다가 끌어 나오는 거예요. 민비가 내 몸에 손 댈 수 있냐? 하고 딱 걸어 나오는 거야. 여러분, 왕과 왕비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급진계파 애들이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는데 민비가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고종과 민비의 이 강자대로 이 미컬 사실 고종은 어버버거린 거죠. 민비의 이런 강자대로 결국 경호궁에서 창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창덕궁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방에서 1500명의 청나라 군대들이 그냥 창덕궁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뻥 뚫린 데서 막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도와주겠다는 일본군 어떻게 했을까? 다 도망갔어요. 청나라가 딱 들어오자마자 일본군 다 튀고 그리고 급진계파 일당들만 이 청나라 군대를 막으려고 고군분투하다가 죽거나 사로잡히거나 도망치거나 해서 이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납니다. 3일 만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3일천하라 그래요. 3일 동안 만에 끝났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이 사건을 우리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느냐? 그거는 그 도련님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만들고자 했던 그 꿈, 그들이 꿈꾸고자 했던,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조선이 너무나 의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꿈꾸었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러 갑시다. 그들이 둘째 날 발표한 이 개혁정강 14개조. 여러분 다시 프린트 위로 올라온 거예요. 내용과 목표.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의 모습을 그들이 발표한 개혁정강 14개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강화도 조약이랑 비슷해요. 이 그들이 발표한 이 개혁문의 내용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다 자료로 나옵니다. 이 개혁정강 속에 숨겨진 의미,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의 모습,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봅시다. 14가지지만 다 공부할 필요 없고 대표적인 내용 5개 정도만 아시면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자, 개혁정강 첫 번째. 거기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청에 잡혀간 누구를 돌아오게 하래요? 그쵸. 흥선대원군을 곧 돌아오게 하며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와? 청에 행하던 뭐를 폐지하래? 조공의 허례를 폐지한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대원군이 언제 잡혀갔죠? 그죠. 임오군란 때 이제 그 군인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서 정권을 장악했다가 민비가 끌어들인 청나라에게 납치당했잖아. 임오군란 이후에 청나라에게 납치당해 있는 상황이야. 근데 얘들아, 흥선대원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라 문 열자는 거야, 닫자는 거야? 이 사람은 완전 꼴통이죠. 나라 문 완전 닫자는 사람이잖아. 근데 지금 급진계파는 나라의 문을 완전 활짝 열자는 애들이야. 정신까지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문명계화론에 입각한 개화정책을 추진하는 애들이에요. 공통점이라고는 1도 없어. 근데 얘네가 왜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라 그랬을까? 돌아와봤자 도움도 안 돼. 자기네 개혁정책을 싫어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왜 돌아오라 그랬느냐? 대원군이 누구죠? 아버지죠. 누구의 아버지? 이 나라 왕, 고종의 아버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 나라 왕의 아버지가 지금 청나라에 잡혀 있어.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청나라의 말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 못했지. 우리가 조금만 청나라한테 개기면 실 청나라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청나라에 잡혀 있는 왕의 아버지의 아니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틸리면 니네 아빠 죽여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나라가 진정으로 독립국가, 청나라의 그 목줄을 끊어버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청나라의 간섭을 끊어 던지고 당당한 자주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한나라 왕의 아버지가 다른 나라의 인질로 잡혀가 있는 이런 개막장스러운 상황은 벗어나야 한다 라고 해서 대원군을 좋아했던 게 아니야. 다만 이 나라의 뭐를 만들기 위해? 당당한 자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그 내용도 뒤에 나오죠. 뭘 폐지하래? 조공. 조공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그 500년 동안 청나라, 중국을 어른으로, 형님으로 섬기면서 매년 조공을 바쳤잖아. 그러니까 형님, 형님하고 그 청나라 바지가랑이 붙들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러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우린 당당한 독립국가다. 청나라에게 조공 갖다 바치고 꼬봉 노릇하는 거 이제 그만 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청을 형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슬을 끊어버리자. 청에 대한 뭐를 폐지하자? 4대를 폐지하자는 거야. 4대라는 게 뭔지 알죠? 조공을 바치는 게 4대 한다는 거야. 큰 형님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린 당당한 독립국가가 되어야지 청나라를 섬기는 이딴 4대 없애야 한다. 그래서 조공을 폐지하라 그런 거야. 그리고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면서 이 나라를 당당한 뭐로 만들겠다? 자주국가로 만들겠다.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당당한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 청나라 목줄 끊어버리자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이거 진짜 정말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지는 내용인데 자 봅시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라고 나와? 뭘 폐지하제? 문벌을 폐지해서 뭐를 만들제요? 인민 무슨 권리? 평등의 권리를 세우제요. 여러분 제가 일단 여기까지 볼게. 얘들아 문벌이라는 게 뭐냐면
가문을 말합니다. 양반 가문을 말해요. 즉 그런 문벌, 양반 가문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폐지하자는 거야. 자, 양반이라고 하는 그 양반 가문을 다 없애버리자는 얘기는 결국 신분 질서를 인정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 안 하겠다는 거야. 양반이고 뭐고 필요 없다. 가문, 양반 가문 다 없애버려라. 즉 이 말은 모든 인간은 뭐하다? 신분의 차별이 아니라 평등하다 이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야. 평등의 권리를 세우자. 이건 결국 무슨 제도를 없애버리자는 거야? 신분 질서. 양반이니 쌍놈이니 충성 이런 걸 나누는 그런 구닥다리한 신분 제도를 없애버리자. 급진계파답죠? 그 조선의 전통적인 유교 질서, 신분 질서, 양반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그 신분 질서, 조선의 그런 전통적인 유교 질서를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신분제를 폐지하고요. 어떤 사회로 나아가자? 모든 인간이 평등한 평등 사회로 나아가자. 여러분, 제가 이게 정말 왜 대단하다 그러냐면 지금 이 얘기를 누가 하는 거야? 급진계파가 하는 거잖아. 얘들아, 급진계파, 김옥균, 박영혁, 서재필 다 신분이 뭐예요? 얘들 양반이야, 양반. 그러니까 그 신분제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조선에서 그 신분제 혜택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누리는 다이아몬드 수저가 얘네예요. 근데 얘들은 지금 스스로 말하는 거야. 자신에게, 자신들 인생을 보장해주는, 자신들에게 무한한 특권을 주는 그 신분 질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가진 자가 스스로 지금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만 봐도 이 급진계파 애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욕심, 나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욕심으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 가장 강력한 특권인 신분제를 자기들 손으로 내려놓겠다. 이 나라가 진정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반 질서, 신분 질서가 사라져야 한다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신분이라는 게 사라지면, 모든 인간이 평등해지면, 이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를 뽑을 때도 너 양반이야 라고 하는 신분으로 뽑는 게 아니겠죠. 신분 질서가 사라지면 이제 나라를 위해 관리를 뽑을 때도 뭘 보고 뽑을까? 그 사람의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무엇? 그렇죠. 능력을 보고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뭐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신분이 사라지니까 신분이 아니라 뭐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건 뭐예요?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더 이상 사람을 신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계를 만들겠다. 신분 차별 없이 능력 위주의 사회. 이 말은 여러분 뭔지 알아?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오면 나 물러나겠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양반이랑 특권 내려놓을게. 이제 이 나라에는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할 거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만 나온다면은 나도 물러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해서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옵니다. 자, 뭘 개혁하재요? 여러분들, 거기 조세제도를 개혁하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세제도라는 게 뭐냐면 세금제도예요. 세금제도.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있죠? 그 세금제도를 개혁하자는 겁니다. 세금제도를 개혁하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함정으로 정말 잘 나오는 거. 내신에서 특히 이걸 함정을 많이 파는데 이건 뭐라고 말하면 틀리는 거냐? 만약에 여러분 시험 문제에 만약에 급진계파는 갑진정변을 통해서 토지제도를 개혁하려고 그랬다.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려고 그랬다. 이런 맞아 틀려? 틀린 거야, 얘들아. 이거 완전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여러분들 가진 만큼 세금을 공평하게 납부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돈이 적은 사람은 세금 조금 내고 돈 없는 사람은 세금 안 내고 그렇게 세금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자. 거기까지만 생각을 한 거야. 애초에 땅이 없는 사람에게 땅을 주자.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정말 그 먹고 살 길이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자. 이런 얘기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확히 구분해야 돼. 급진계파는 세금 제도를 개혁하자 그런 거지 절대로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토지를 나눠주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언제 처음 나오냐? 나중에. 땅을 가장 원하는 게 누굴까? 땅이 있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농민이죠. 그 농민들이 일으키는 반란인 동학 농민운동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금수저의 한계죠. 이 정도만 해줘도 먹고 살만 하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야. 사실 여러분 근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안 걷겠다는 것도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돈이 없는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도 그거야.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사람이 경험의 동물이잖아. 자신들이 힘들게 살아보지 않으니까 진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는 생각을 좀 못한 거예요. 아무튼 토지제도 개혁은 아니라는 거 구분하시고 세금제도 개혁. 그리고 네 번째, 그럼 그렇게 투명하게 걷어들인 세금, 국가의 돈은 누가 관리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또 나옵니다. 자, 재정은 모두 어디서 관할하게 한대요? 호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의정부와 육조라는 말 기억나요? 우리 작년에 배웠을 때 의정부라 그래서 조선에 정치를 이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대표 기구가 있고 그 의정부가 무언가를 결정을 하면은 그 의정부가 결정한 내용을 실제 실행에 옮기는 손과 발 같은 기구. 여섯 개의 조, 이조, 호조, 예조, 병조, 공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야. 호조는 오늘날로 따지면 재정부예요. 국가의 돈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돈은 오직 어디서? 호조에서 관리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돈, 재정은 오직 한 군데서만 관리한다. 이거 우리가 재정 일원화라 그래. 자, 그럼 어디서 관리하라고요? 호조에서. 자, 근데 쌤, 원래 호조가 하는 일이 돈 관리하는 기관이라며요. 그럼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제가 여러분, 얘들이 지금 이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할까? 그 당연한 원칙이 지켜지니까 안 지켜지니까? 안 지켜지니까. 특히 누가 이 원칙을 어겼냐? 왕. 여러분들, 이에 신분, 이 왕조 국가에서는 왕이고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그 국가의 그런 계획 아래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당시 왕들은 안 그랬어. 그냥 속된말로 자기 꼴림을 쓰는 거야. 야, 나 오늘 생일파티 한번 할래. 아, 딱 생일파티 거하게 해보자잉 하고 돈 막 가져가고, 야, 오늘 우리 부부 결혼기념일이야잉 이러고 돈 가져가고. 그러니까 국가의 돈을 왕과 왕비, 이 왕실 애들이, 왕의 그 일가 친척들, 왕실 그 사람들이 나라의 돈을 그냥 마음대로 갖다 썼어요. 이게 나라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도 그렇잖아. 집안의 경제권을 한 명이 담당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빠가 돈을 벌어오는데 아빠도 손 마음대로 써, 엄마 마음대로 써, 형, 누나, 나 다 마음대로 돈 꺼냈으면 그 집안은 망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 경제권은 보통 딱 한 명이 관리하죠. 보통 집에서 엄마들이 돈을 관리하죠. 쌤도 그래요. 쌤도 돈 받으면 다 저희 아내에게 넘기고 돈은 저희 아내가 다 관리합니다. 전 용돈 받았어요. 허락 받고서. 그래야 그 집안이 굴러가는 거예요. 자, 이거 봐봐. 이제부터 나라의 돈은 오직 어디서만? 호주에서만 관리하게 한다. 이 말은 결국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왕과 왕비. 왕이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허락 받고 쓰라 이거예요. 니 꼴리는 대로 나라 돈 마음대로 쓰지 마라. 그러니까 세금제도 개혁하고 그 걷어들인 돈을 오직 국가의 전문기관에서만 하나로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왕의 힘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왕의 힘을 또 한 번 더 줄여버립니다.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리를 빼앗아가고요. 이제는 나라 일을 결정하는 정치에서도 왕의 힘을 확 줄여버려요. 대신들은 어디 모여서? 의정부에 모여서 뭐를 의결한대? 법령을 의결한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단 어디 모인대? 의정부에서. 여기서 뭐?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시스템, 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전까지 여러분 조선이나 나라는 누가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죠? 왕조국가, 왕의 말이 곧 법인 시대였잖아. 그러니까 그전까지 조선은 국왕 중심, 이 나라 조선이 국왕 중심의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전제군주제라 그래요. 전제군주제. 근데 지금 이제 말하는 거야. 왕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전처럼 왕의 말이고 법인, 왕이 마음대로 나라 일을 결정하는 걸 두고 보겠다, 안 두고 보겠다? 안 두고 보겠다. 이제 어디서 나라 일을 결정해라? 의정부에서. 의정부에 누가 있는데? 신하들이 있잖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같은 국가의 신하들. 그 국가의 신하들이 의정부에 모여서 나라 일을 결정하게 하겠다. 이제 더 이상 왕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잠깐 이거 봐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 적는 거는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용어야. 얘들아,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 그 운영 원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군주제와, 이거 안 적어도 돼 얘들아, 군주제와 공화정이라는 게 있거든. 자,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뭐가 있고 없고냐면 왕이야. 군주제는 왕이 있는 거고요, 공화정은 왕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공화정이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우리는 왕이 없죠. 문재인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왕이라 부릅니까? 아니죠, 대통령이라 부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처럼 왕이 없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가 정해진 임기 동안만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을 공화정이라 그래요. 공화정. 공공의 의견으로 운영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에 반해 군주제는 누가? 나라의 중심인 왕이 있죠. 근데 이 군주제도
둘로 나뉘어요. 자, 또 하나는 어떤 거냐? 전제군주제. 이거는 우리가 흔히 공부한 그동안의 왕조 국가야. 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처럼 왕이 나라의 모든 일을 다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왕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왕 마음대로 흘러가는 나라. 전제 군주제가 그런 거예요. 왕이 모든 걸 결정하는 시스템. 그에 반해서 왕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 왕이 아무런 힘이 없어. 그냥 왕은 국가의 상징이야. 그냥 왕은 이제 나라 중요 행사 때마다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끝이야. 실제 나라 일은 국회의원과 총리들이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입헌군주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뜻이 이거야. 입, 서 있다. 왕이 서 있다. 어디에 서 있다? 헌. 헌이 헌법. 헌법을 말합니다. 법. 왕이 어디에 서 있다? 법 위에 서 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꼴리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왕은 오직 어디에서만? 그 법 위에만 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만 왕이 움직일 수 있다. 이게 입헌군주제예요. 그러니까 왕은 실제로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런 나라 일에 실질적인 결정권은 없는 시스템이 입헌군주제입니다. 오늘날에 입헌군주제 있어요. 영국이랑 일본.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 일본의 천황이 있죠. 근데 영국의 여왕이나 일본 천황이 실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죠. 걔들 하는 역할은 딱 하나야. 국가행사 때 나와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고 손 한번 흔들어주는 거예요. 국가의 상징으로만 왕이 존재하는 입헌군주제. 자, 그럼 급진개화판에 지금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거야? 원래 조선은 어떤 상황이었죠? 왕이 모든 걸 마음대로 하는 전제군주제의 나라였죠. 이 전제군주제의 조선을 뭐로 바꾸고 싶은 거야? 그치. 왕의 힘을 확 줄여버리고 실제 정치는 누가 하는? 능력이 검증된, 이 능력이 검증된 똑똑한 신하들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입헌군주제로 바꾸려고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왕의 힘을 확 줄이는 거예요. 점점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왕의 힘을 줄여서 그 능력 있는 신하들이 의정부에서 나라 일을 이끌어가게 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Understand? 이해가죠? 이 전제군주제니 입헌군주제니 공화정이냐는 건 역사에도 나오고 사회시간에도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거는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의정부 중심의 정치구조, 의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구조. 자, 무슨 군주제? 그렇지. 왕은 존재하나 아무런 권력이 없는 입헌군주제로 만들고 싶었다는 거죠. 이해가죠 여러분들? 전제군주제가 아니라 입헌군주제로 가겠다라는 게 그들의 목적이야. 그럼 얘들아, 만약에 시험에서 급진개화판은 공화정을 꿈꾸었다, 왕이 없는 세계에 공화정을 꿈꾸었다, 그럼 맞아 틀려? 그거 아니야 얘들아. 이건 얘들아, 절대 얘들은 왕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왕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냥 늙은이로 나가 있어라 라는 거예요. 정치는 능력이 검증된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이 개혁정강 14개조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얘기 한번 봅시다.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랑 비교해봐요. 어떻죠? 그쵸. 우리가 지금 중국의 꼬봉인가요? 중국 섬기나요? 그거 아니죠. 중국이 조공 안 바치잖아. 당당한 자주국가. 우리 지금 대한민국 신분 있습니까? 없죠. 신분 없는 평등한 사회. 능력에 따라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죠.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거기다가 세금제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나라의 돈도 국가의 재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차이점이라 그러면 우리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공화정이라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거의 130년 전에 만들고자 했던 그 모습이 오늘날 2020년 대한민국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꾸었던 꿈은 역사의 발전 방향에 비추었을 때 옳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잖아. 오늘날의 역사를 봤을 때 그들이 120년 전에 꿈꾸었던 그 모습은, 그들이 꾸었던 꿈은 역사의 발전 방향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편 또 제가 생각이 드는 거, 근데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 만약에 이 급진기아파 애들이 되살아났어. 되살아나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딱 봤어요. 그러면 그들은, 야, 우리가 그 100년도 더 전에 반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만들고자 했던 나라의 모습을 우리 후손들이 만들었구나, 우리가 꾸었던 꿈을 우리 후손들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과연 만족할까요? 과연 우리 대한민국은 진정한 자주 독립국가일까요? 과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평등한 사회일까요? 과연 세금 제도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과연 국가의 재정은 한 군데서만 일괄적으로 관리가 될까요? 우린 진짜 공화정일까? 그러니까 이걸 또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들이 꾸었던 꿈은 지금 우리가 계속 꾸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계속 꾸어야 될 꿈이에요. 그러니까 완결된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라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꿈을 우리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 역사의 주인공인 우리가 계속해서 그 꿈을 함께 꾸어주고 이루어 주어야 한다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들이 꾸었던 꿈은 3일 만에 사라졌지만 그 꿈을 지금 우리가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역사의 발전 방향과 일치한다는 이유는 이 갑신정변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의 상당수가 뒤에 나오는 갑오개혁에 반영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내가 역사의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신정변에 전개받고, 특히 얘들아 전개에서는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회라는 게 엄청난 키워드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14교조 개혁정강 이거 기억하시고, 청나라의 간섭으로 실패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의 모습을 14개조 개혁정강을 통해 분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 결과에 대해 살펴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이제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 여러분 프린트 이제 9페이지 뒷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프린트 9페이지도 양이 많아서 양면 다 내용이거든요. 프린트 9페이지 뒷장을 넘기셔서 왼쪽 위에 보시면 갑신정변의 의의와 한계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의의 뭐라고 나옵니까? 근대 무슨 국가? 국민국가.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최초의 정치개혁운동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국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이 국민은 뭐랑 동의어가 아니냐? 절대 백성과 동의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백성과 국민을 혼동해 쓰시면 안 됩니다. 둘은 완전 다른 뜻이야. 백성은 어떤 뜻이냐? 신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왕과 지배층, 양반 등 왕과 양반처럼 지배층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는, 지배층이 보살펴야만 하는 모자라고 어리석은 존재를 백성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백성인가요? 아니죠. 우린 누군가의 지배랑 다스림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우리 스스로 이미 나라의 주인이죠. 그래서 국민이 그런 뜻이야. 국민은 누군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닌 그 스스로 국가의 구성원이자 국가의 주인을 국민이라고 해요. 네, 봐봐. 그전까지 조선은 누구의 나라? 그치. 왕과 양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나라였어요. 신분제가 존재하는 백성들의 나라였어.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의 나라를 이들은 뭘로 바꾸고 싶은 거야? 모두가 평등한, 신분이 사라지고 왕도 왕은 있지만 양반들이 존재하지 않는 모두가 평등한 국민들의 나라로 만들고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을 평등한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 바꿔주겠다. 신분제를 없애고 백성들을 국민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국민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정치개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하지만 그 수많은 왕조들이, 나라들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큰 틀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국 누군가는 왕이 되고요. 누군가는 귀족, 양반, 지배층이 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지배층의 이제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 되었죠. 결국에 그동안의 역사의 변화 과정이라는 건 누가 지배층이 될 거냐, 누가 양반, 귀족이 될 거냐 하는 권력 싸움이었어. 근데 지금 처음으로 그 틀을 깨버린 겁니다. 양반이고 귀족이고 다 없는 모두가 평등한 국민들의 나라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이 나라의 그 정치 시스템, 신분이 존재하는 그 차별적인 그런 정치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평등한 국민들의 나라로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처음 있었던 나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라는 거죠. 국민국가 건설을 위한. 이해 가죠,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분이 사라진다는 건. 비록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자, 이렇게 말하면, 야, 선생님, 진짜 급진개혁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갑신정변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하는데, 이들의 이런 갑신정변에도요,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한계가 뭐냐? 정작, 백성들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급진개혁파들을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들. 아니, 선생님, 지금 급진개혁파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게 신분도 없고 세금제도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능력 위주의 사회고 백성들에게 손해될 게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근데 왜 백성들은 이 급진개혁파의 갑신정변을 지지하지 않았나요? 왜 그들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나요?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얘들이 갑신정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누구의 힘을 빌렸죠? 그렇죠, 일본의 힘을 빌렸죠.
근데 여러분, 일본, 백성들이 일본을 좋아하나요? 우리나라 백성들, 일본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야. 강화도 조약 이후부터 일본이 엄청나게 경제적 침략을 많이 해왔잖아.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일본은 정말 찢어 죽이고 싶어요. 원수란 말이에요.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모군란도 그래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잖아. 일본의 경제적인 침략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의 힘을 빌린 거야?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뒤집어 엎겠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급진기압파가 갑진정변 일으킬 때 일본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외세 의존적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백성들의 마음에서 마이너스. 거기다가, 당시 조선, 백성들의 직업은 대부분 뭐죠? 농민이죠. 농민들에게, 농민들은 뭐 하고 먹고 살죠? 농사 지어 먹고 살죠. 이렇게 농사 지어 먹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농사 지을 수 있는? 그치, 나의 땅. 내 땅이잖아.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농민들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땅이 없이 남의 땅을 빌려 먹고 사는 소작농이야. 그럼 땅은 다 누가 가지고 있냐? 양반 지주들이, 몇몇 안 되는 양반 지주들이 나라의 땅을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뭐? 우리에게 뭘 주세요? 먹고 살 수 있는 토지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급진기압파의 개혁 내용 중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양반들이 독점하고 있는 토지를 빼앗아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 하고 하는 이런 토지 제도에 대한 개혁이 있었나요? 없었죠. 세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삶의 기반인 토지 개혁, 뭐 토지 분배 이런 이야기들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갑진정변 또 하나 정말 치명적인 게 갑진정변에서는 청나라의 뭐 조공을 폐지하자, 청나라에게 사대를 폐지하자, 자주국가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청나라의 위험성, 이 나라가 청나라의 간섭을 받아서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다, 청나라는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 근데 일본은요? 지금 일본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뒤집어엎겠다는 거잖아. 이건 성공해도 문제야. 이거 만약에 성공했잖아요? 그럼 이제 청나라의 목줄이 누구의 목줄로 바뀌는 거예요? 일본의 목줄로 바뀌는 거예요. 일본이 대가 없이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잖아, 얘들아. 근데 그 단순한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한 환상과 동경이 있어. 일본은 조건 없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하네. 그러니까 얘들은 일본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쩌면 청나라보다 훨씬 위험한 그 일본의 침략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갑진정변 내용 어디에도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자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백성들은 갑진정변, 급진기압파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당시 어떤 일까지 있었냐? 이 갑진정변이 실패하고 이제 급진기압파들이 막 도망갈 때 급진기압파 중에 한 명이었던 서재필 있죠? 가장 어렸던 서재필, 17살. 근데 서재필도 도망가. 서재필 어디로 도망가냐? 미국으로 도망을 쳤어요. 가족들 다 버리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서재필의 가족들 어떻게 됐냐? 역적의 가족이라 그래서 사형당한 게 아니야. 동네 사람들이 역적놈의 집안이라고 돌 던져 죽였어요. 거기다가 당시 서재필은 결혼을 했었거든요. 당시 결혼 일찍 했잖아. 아이가 있었거든.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느냐? 이웃 사람들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 역적놈의 자식이라 그래서 그냥 내비둬가지고 갓난 애기가 굶어 죽었어요. 서재필이 그 사실을 듣고서 미국에 건너갈 때 이제 그 사실을 들은 거야. 나의 가족들은 마을 사람들, 백성들에게 돌맞아 죽고 내 아이는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피눈물을 흘리고 말해요. 이 나라 조선의 백성들은 개돼지다. 우리가 그들을 평등한 국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위험을 감수했는데 정작 우리가 국민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 백성들은 우리에게 돌을 던진다. 이들은 진짜 개돼지 백성, 그러니까 얘들은 국민 될 자격이 없는 개돼지다라고 하는 조선의 백성들에 대한 악담을 일기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근데 백성들이 왜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는가? 백성들이 정말 무엇을 바라고 원했는가라고 하는 백성들의 삶에 대한 고찰은 없었다는 거죠. 금수저 도련님들의 태생적인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급진기압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서재필이 나중에 미국 가서 미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맛본 다음에 한국에 다시 돌아오거든? 그때 완전 다른 사람이 돼서 돌아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돌아와요. 그건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일단 이 갑진정변의 그럼 결과 볼게요. 와, 결과 진짜 대빵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거 제가 결과 뭐랑 비교하라 그랬죠? 이거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어. 그치, 뭐? 이모군란이랑, 얘들아. 이거 우리가 프린트 7페이지에서 배운 이모군란의 결과랑 비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프린트 9페이지에 나오는 갑진정변의 결과를
7페이지의 이모곤란의 결과랑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갑신정변의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번에도 역시나 민비는 누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했죠? 이모곤란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누구 덕분에? 청나라 덕분에. 해달라는 거 다 해주겠다며. 그럼 어떻게 하죠? 다 해줘야죠, 여러분들. 이제 청나라의 간섭이 어떻게 될까? 더 늘어나요. 청나라가 이제 진짜 여러분들 거의 우리나라를 거의 식민지급으로 대화합니다. 너희가 이모곤란도 그렇고 갑신정변도 그렇고 다 우리 덕분에 살아남은 거잖아. 이제 우리가 시키는 거 다 말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야. 청나라의 간섭이 정말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 일단 얼마나 간섭이 늘었냐. 여러분 그 돈 있죠. 우리가 지금 화폐 쓰는 거. 돈에 보시면 제가 돈이 아이고 없어가지고 못 보여주는데 그 돈에 보시면 위에 The Bank of Korea 1,000원짜리건 5,000원짜리건 만원짜리건 5만원짜리건 우리나라의 국호가 나와있죠. The Bank of Korea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호가 박혀있잖아. 우리나라 돈이니까. 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당시 우리나라 돈에 이거 안 적어도 돼 얘들아. 그 우리나라 돈 그 당시 지폐가 아니라 동전이었죠. 이런 동전에다가 대조선국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국호를 박아놓았거든. 이걸 청나라가 간섭했어요. 야 니네같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어디 건방지게 대자를 써 이 새끼들아. 대자 빼. 이런 식으로 돈에 넣는 나라의 이름까지도 간섭할 정도로 이거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들. 완전 청나라의 노예죠. 간섭이 너무 심해진 거야. 거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반란이 일어났잖아. 그 반란 일으킨 애들이 누구야. 개화정책 하겠다고 날뛰던 급진개화파란 말이에요. 개화하겠다는 애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뻔했잖아. 이제 조선 조정 그 누구도 이 나라를 나라의 문을 열어서 개화정책 진행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 딱 꺼내는 순간 너 이 새끼 김옥균 일당이야? 이 새끼 너 개화하자고? 너 이 새끼 급진기합파 일당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개화하겠다는 말만 꺼내도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그 반란의 물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빨갱이다 라고 몰아붙이듯이. 그래서 이제 이 나라에서 이 나라가 개화를 해야 합니다. 나라의 문을 열어서 서양의 발전된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개화 정책을 진행하자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 못 꺼내는 거야. 아무도 못 꺼내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개화가 완전히 스톱됩니다. 얼마나 스톱되냐? 무려 10년 동안. 우리가 갑신정변 끝나고요. 이 다음에 배울 내용이 동학농민운동이거든? 갑신정변이 1884년이야. 근데 이 다음에 배우는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이야. 몇 년 후에 일을 배우는 거예요? 10년 후에 일을 배우는 거야. 왜 10년 후에 일을 배우는지 알아요? 그 10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개화도 진행이 안 돼. 그래서 배울 게 없는 거야. 그 10년이나 시간을 그냥 우리는 눈치보다 끝난 거예요. 개화 얘기만 꺼내면 빨갱이 새끼, 반란놈 새끼 일어나가. 정말 큰 문제죠, 여러분들. 구덕이 무서워 창 못 담근다고. 개화 정책이 완전히 스톱됩니다. 자, 거기다가 청나라 간섭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고종이랑 민비도 깨달은 거야.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누구의 식민지가 되겠다? 청나라의 식민지가 되겠다! 청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몰아내야겠다. 청나라의 간섭을 끊어내야겠다 생각합니다. 야, 올바른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의 간섭을 끊어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뭘까? 그렇죠. 우리가 뭘 길러야 됩니까? 청나라에게 간섭받지 않을, 청나라에게 무시받지 않을 우리의 힘을 길러야겠죠. 그렇죠. 그게 근본적 해결책이잖아. 근데 지금 얘네들은 그런 생각 해? 안 해? 안 합니다. 개화정책 안 하거든. 그럼 어떻게? 어떻게 청나라 간섭을 끊어낼까? 나쁜 습관. 내가 힘이 없으면 내 힘을 기를 게 아니라 더 편한 방법이 있죠. 어떻게?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청나라의 간섭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기르는 게 아니라 또 외부에서 힘을 빌리자. 이제 누구한테 힘을 빌리려고 그럴까? 이 아시아에서 청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있죠. 일본은 아니죠. 이미 일본은 그 청나라에게 먹고 한방 맞고 도망갔잖아. 누가 있죠? 청나라도 무서워하는 아시아의 가장 큰 나라 러시아가 있잖아. 그래서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야겠다. 그래서 조선과 러시아가 몰래 밀약을 맺으려고 시도합니다. 이 밀약이라고 하는 건 비밀 약속이란 뜻이요, 여러분들. 밀약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 협상을 시도하는 거예요. 자, 조선이 지금 러시아랑 비밀 협상을 시도하는 이유가 뭐야?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치,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 근데 우리야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인다고 해도 러시아는 우리를 도와주면 무슨 이득이 있어요? 러시아도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우리에게 바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랑 지금 밀약을 맺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우리 도와줘가지고 청나라 견제해주겠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러시아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여러분 잠깐 여기 볼게요. 여기 봐, 여기 봐.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여기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조선, 여기 청나라, 여기 일본이 있죠. 청나라, 조선, 일본, 그리고 여기 위로 러시아가 있죠. 그죠?
멋진 지도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어쨌건 조선이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잖아. 그럼 러시아는 뭐가 우리한테 바라는 게 뭐냐? 여러분, 러시아는 북방지방이죠. 날씨가 어떨까? 됐다 추워요. 한겨울에 그 체감 온도가 바람 불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데요. 침을 뱉으면 땅에 떨어질 때 얼어서 떨어져요. 그래서 러시아 가서 노상방뇨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왜 큰일 나는지 알겠죠? 아무튼 러시아는 너무 추우니까 땅은 진짜 넓죠. 땅은 엄청 넓잖아. 근데 겨울만 되면은, 온 겨울만 되면 러시아의 그런 모든 해안가가 다 얼어붙는 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러시아는 겨울만 되면은 바다를 통해서 배를 내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한겨울만 되면 바다가 다 얼어붙으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냐?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겨울에도 얼지 않아서 바다로 배를 내보낼 수 있는 얼지 않는 항구.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부동항이라 그래. 그 부동항을 얻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부동항 있죠? 어디 있습니까? 조선이잖아. 우리나라가 겨울에 춥다고 해도 우리 겨울에 바다가 얼진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한테 바라는 건 이거야. 우리가 너희를 도와서 청나라 몰아내줄게. 대신에 너희는 뭐? 우리 러시아에게 뭘 줘? 너희 바다의 항구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다? 돌아와서 겨울에도 얼지 않고 배를 내보낼 수 있는 부동항을 획득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야. 윈윈이죠, 서로. 그래서 이번에도 나쁜 버릇이야. 힘을 기를 생각을 안 하고 이번에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짝짝꿍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누가 안 돼! 라고 외치고 딱 껴듭니다. 누가 껴들까? 일본일까? 누굴까?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나라가 껴듭니다. 누가 껴드냐? 영국이 껴들어요. 엥? 웬 영국?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세계 넘버원이 어디입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죠. 그죠? 근데 그 당시 세계 넘버원은 영국이었어요.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 땅의 60%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아, 40%가 영국이 40%구나. 40%가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이런 전 세계 넘버원 영국을 위협하는 넘버2 라이벌이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근데 영국이 이 러시아를 상대로 넘버원의 자리를 지킬 수 있던 이유는 러시아가 땅은 크고 군사력은 막강하지만 겨울만 되면 깡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는 겨울, 1년의 4분의 1인 겨울에 바다를 통해 해구를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안심하고 있던 건데 러시아가 조선과 밀약을 맺고 이 조선의 항구, 조선의 바다를 마음껏 이용해서 겨울에도 해군을 바다로 내보낼 수 있게 되는 순간 이 영국의 넘버원 자리가 위협받게 되겠죠. 그래서 영국이 절대 안 돼. 절대로 조선과 러시아가 밀약을 맺고서 이런 조선이 러시아에게 부동항을 넘겨주는 거를 우리 영국은 용납할 수 없다. 쌤, 비밀인데 어떻게 퍼진 거예요?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어? 영국 첩보부가 다 입수한 거죠, 이런 걸. 세계 넘버원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비밀 협상이 탄로나고 영국이 안 돼! 하고 껴들어옵니다. 영국이 어디로 들어오냐? 이걸 막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오냐? 우리나라로 와요. 우리나라로. 어디로 오느냐?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거문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오늘날 그 남해 지방, 그 전라도 남쪽 지방에 거문도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 영국군이 해군을 끌고 와가지고 이 거문도를 딱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야. 러시아와 조선이 이 밀약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국은 러시아와 전쟁할 것이다. 이 거문도를 거점으로 해서 전쟁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문도 누구 땅입니까? 우리 조선 땅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조선 땅에 지금 영국군이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령한 거야. 더 골 때리는 건 뭔지 알아요? 영국군이 거문도를 점령했다는 사실을 조선 정부는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됐냐? 청나라가 먼저 한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조선 정부한테 야 조선아 조선아 난리 났어. 지금 영국이 해군 끌고 니네 나라 거문도에 지금 불법 주둔해 있어. 라고 말하니까 조선이 형 뭔 소리야. 우리나라에 영국이 어떻게 들어와. 영국 없어. 그러니까 러시아가 답답해가지고 어휴 이 새끼들아 야 가봐. 하니까 우리나라 뭔데 이씨 없다니까. 너 와보니까 뭐야? 진짜 거문도에 영국 애들이 딱 거문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진짜 여러분 이때 정말 위기였어. 까딱했다가는 세계 넘버원 영국과 넘버투 러시아가 우리 조선을 무대로 전쟁이 벌어질 뻔한 거예요. 전쟁 일어났으면 조선은 정말 초토화됐을 거야. 근데 이렇게 다행히도 이렇게 서로 막 신경전할 때 청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안 좋은 거죠. 지금 자기가 조선을 먹기도 모자란 상황인데 영국이랑 러시아가 와가지고 이러고 있잖아. 근데 청나라가 아 제발 나가 얘들아 싸우지 마 이래가지고 청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둘 사이로 화해시킵니다. 누가 양보하느냐? 러시아가 양보해요. 아직 러시아가 힘이 약하니까 영국에 비해서는. 그래서 러시아가 알았다. 조선과 밀약 맺지 않겠다. 조선의 항구, 조선의 바다 탐내지 않겠다. 라고 영국에게 약속을 해서 영국 군대가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살벌한 대치 상황.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니야 얘들아.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왜 거문도에 영국군이 와있지? 어떡하지? 이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청나라가 중재해서
우리가 해결한 게 아니야. 청의 중재로 영국군이 철수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잠깐만 여기 여러분 그 프린트 오른쪽 위에도 그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이라 그래서 지도가 나와 있는데 거문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거문도로 누가 들어온 거야? 영국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잠깐 이때 거문도에 있을 때 거문도에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 아니야, 조선인들이. 그럼 원래 거문도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은 이 영국군이 떠나갔을 때 어땠을까? 기뻐했겠죠. 오랑캐들이 물러갔으니까. 아니에요. 영국군이 물러갈 때 거문도에 살고 있던 조선 백성들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제발 떠나가지 말라고. 이게 무슨 소리냐? 영국군이 거문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그 거문도를 자기네가 지배해야 되니까 원래 거문도를 지배하고 있던 조선의 관리와 양반들을 다 쫓아냈어요. 꺼져! 이러고 다 쫓아낸 거야. 그 영국군이 여기 주둔하는데 영국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뭐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온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조선인들을 괴롭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금도 안 걷고 아무것도 터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늘 자기들 후드러 패고 세금 뜯어가던 양반과 관리들이 쫓겨나고 웬 얼굴 푸른 오랑캐들이 온 거야. 근데 얘들이 안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인들이 엄청 잘 대해줬어. 틈만 나면 조선인들 불러서 Hey, do you know 초콜릿? 이러고 초콜릿 주고 Do you know 뭐 스팸? 이러고 스팸 주고 그리고 Do you, can you play soccer? 이러고 can you 맞나? Do you play soccer? 이러고 같이 축구하고 기억이 나와. 그래서 조선인들에게는 이 영국군이 점령, 거문들 점령한 그 짧은 시간이 천국과도 같은 시간이었던 거다. 세금도 안 걷어, 괴롭히지도 않아, 맨날 맛있는 거 주고 놀아줘.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그 영국이 떠난데 이 영국 애들이 나가는 순간 다시 누가 들어와? 조선의 관리와 양반들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군대보다 못한 지배층이었다는 거야. 지금도 영국 가면은 그 당시 영국의 거문도에 주둔한 그 영국군 중에 죽은 애가 있어요. 그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애가 있고 그 영국군의 무덤이 지금도 거문도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있어. 백성들이 만들어준 거야. 고마워가지고. 참 슬프죠. 양반들의 무덤은 없어요, 여러분들. 너 이런 거 얘기하면 참 흥분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보시면, 지금 이 조선을 둘러싸고 어떻게 되니까, 이 조선, 힘없는 조선을 둘러싼 이 열강의 대립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심각해지고 있죠. 지금 조선을 둘러싸고 껴든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들? 전 세계 넘버원, 영국. 넘버투, 러시아. 그리고 갑신장면 자체가 청나라와 일본의 대립이었죠. 청나라와 일본. 지금이 조선을 둘러싸고 러시아, 청나라, 일본, 영국 난다긴다는 애들이 다 껴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런 걸 흔히 우리가 뭐라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조선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야, 이러다가 진짜 강대국들 사이에 껴있다가 우리나라 완전 쥐어 터질 수도 있다. 나라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제발 힘 없으면은 이 나라 저 나라 손 벌리지 말고 제발 닥치고 가만히 있자. 지금 나라가 이 꼬라지까지 왜 왔느냐? 정부가 힘도 없으면서 청나라 끌어들였다가 러시아 끌어들였다가 이직거리 하다가 나라 망할 뻔했다. 전쟁 안 났으니까 망정신. 전쟁 났으면 나라 망했다. 그러니까 제발 힘이 없으면 괜히 여기저기 손 벌리지 말고 닥치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자. 힘이 없으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자. 이게 나라를 구할 방법이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힘 없으면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자. 중립화론이라 그래요. 중립, 중간대립, 서 있는 나라가 되자. 누구의 친구도 누구의 적도 되지 말자라는 중립화론이 제기됩니다. 함부로 이웃나라에 손 벌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했느냐? 유길준이라는 사람과 부들러라는 사람이 합니다. 부들부들 이게 아니라 이 독일인이라 이름이 이런 거예요. 부들부들이 아니에요. 근데 부들러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이 유길준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유길준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 보빙사 기억나요? 조미수 통상주약 맺고 미국에 보낸 유학생 그 보빙사 있죠? 그 중에 한 명이었어. 남들 다 국내로 돌아올 때 유길준은 거기서 느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난 좀 더 여기서 서양의 문화를 공부하겠다 그러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이야.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조선에서 갑신정변 터지고 나라가 난리가 났다. 영국이나 러시아가 막 조선들 무대로 전쟁을 벌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부랴부랴 국내로 귀국을 한 겁니다. 그 와보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 꼬라지니까 제발 닥치고 가만히 있자.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자.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저기 손 벌리지 마라. 힘없는 나라가 여기저기 귀국거리다가는 진짜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니까 가만히 있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싸하죠. 그죠,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나라가 힘이 없을 때 함부로 여기저기 귀국거리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죠. 근데 이런 유길준의 중립화로는
제기만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유길준이 이 얘기를 고종과 민비한테 해요. 이 얘기를 들은 고종과 민비의 반응이 어땠느냐? 민비의 반응이 어땠느냐? 꺼져였어요. 꺼져. 왜 꺼지라 그랬냐? 이 얘기가 마음에 안 든 게 아니야. 유길준이 누구의 베스트 프렌드였냐? 갑진정변 일으킨 급진개파의 리더 김옥균의 베스트 프렌드였어. 그러니까 민비가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야 됐고, 유길준 너 이 새끼, 너 김옥균이랑 친구 아니야? 지금 네 친구가 나라 뒤집어 풀라 그랬어. 너도 이 새끼야 김옥균이랑 같은 한패지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유길준의 말을 들어주질 않아요. 실제로 유길준은 갑신정변 일어날 때 국내에 있지도 않았어. 미국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반란이나 관론도 없는 사람인데 김옥균의 친구란 이유만으로 중립파로는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중립파로는, 얘들아 이거 시험에 은근히 잘 나와,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졌다?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야. 제기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영국이랑 러시아는 갑자기 좀 나타난 거지만 실제 갑신정변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 군대가 전면전까지 갈 뻔했죠? 그쵸. 민비가 민비의 뒤를 맞추던 청나라 군대와 급진개파가 끌어들인 일본 군대가 실제로 충돌 직전까지 갔었죠. 일본 군대가 도망쳐가지고 전쟁이 안 난 거지. 그러니까 이 갑신정변으로 이 조선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들 누구와 누구의 긴장관계가 늘어나 민비의 뒤를 봐주는 청나라와 급진개파의 뒤를 봐주던 이 청과 일본의 이 긴장관계가 어마어마 쌀벌해집니다. 전쟁이 날만한 상황까지 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 아래다가 쭉 쓰세요. 자리가 많으니까. 전 자리가 없어서 옆으로 옮길게요. 자, 근데 여기서 와, 여러분 일본 정말 무서운 게, 일본이 여러분 내가 말했지, 그 150명의 일본군이 청나라 군대가 막 몰려들 때, 그 고종이랑 민비가 창덕궁으로 옮겼을 때, 청나라 군대가 올 때 도망쳤다 그랬잖아. 일본 애들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당시 실제로 일본군 150명이 청나라 군대가 몰려올 때 일본군 본국에다가 무전을 쳐. 지금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가 창덕궁으로 복귀했고 지금 청나라 군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여기서 싸우다 죽으라시면 저희 전원 여기서 옥쇄하겠습니다 라고 본국에 딱 무전을 쳐요. 근데 그 무전을 받은 일본 정부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너희 다 철수해라 이래서 온 거야. 청나라가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 150명은 겁쟁이가 아니야. 그럼 왜 나왔냐? 일본은 계산을 해봅니다. 지금 만약 우리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다이다이 맞짱을 뜨면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확률은 반반이다. 장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기 꼭 지진 않겠지만 이길 수도 없다. 그러니까 확률이 반반이다. 그러니까 장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없는 싸움에 나라의 운명 걸지 말자. 그러면 우리 일본이 청나라를 완벽하게 제압하기 위해서는 승률 100%를 찍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 계산해보니까 10년인 거야. 10년만 우리 일본이 힘을 기르면 청나라는 가볍게 이길 수 있다. 그래?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그 힘을 기를 동안은 청나라랑 시비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딱 계산 쓰자마자 일본이 확 웃으면 다가와요. 청나라한테. 아, 청나라. 형님. 아, 우리끼리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형님? 아, 형님, 우리끼리 싸우지 마요. 하고 갑자기 확 살랑살랑 웃으면 다가오는 거야. 싸우기 직전까지 가놓고서는. 그리고 뭐라 그러냐? 형,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우리가 지금 왜 싸워? 이 나라 조선에 형님네 군대랑 우리 일본 군대가 동시에 주둔해 있으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야, 형. 그러니까 우리 깔끔하게 손 뗍시다. 나도 조선에서 군대 뺄게. 형님네도 군대 빼요. 우리 서로 군대만 빼버리면 싸움 날 일 없잖아. 그리고 만약에 조선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형, 조선 애들 종특이 알죠? 조선 애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못해. 나라에 뭔 일만 생기면 우리 아니면 형님네한테 부탁할 거란 말이야. 도와달라고. 만약에 조선이 형님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형님네도 우리한테 말해줘. 군대 보낸다고. 그럼 우리도 같이 보낼게. 반대로 조선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형님 도와줘 이렇게 부탁하면은 우리도 형님네한테 말해줄게. 청나라 형님네 말해줄게. 그러면 우리가 군대 보낼 때 형님도 같이 보내. 이러면 공평한 거 아니야? 이러면 서로 싸울 일 없잖아.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가지자 조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 청나라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어때? 손해볼게? 없잖아요. 청나라도 굳이 일본이랑 이렇게 아웅다웅 하기에는 부담된단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도 뭐 듣고 보니까 그렇네? 오케이? 하고 둘 사이에는 일시적인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철저하게 일본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무서운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조약이 바로 뭐냐? 텐진 조약이야. 텐진 조약. 텐진, 천진, 텐진. 중국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그 청나라, 중국의 텐진에서 누구랑 누가? 일본과 청나라 간에 맺은 조약이야. 여기엔 우리 조선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일본이랑 청나라랑 맺은 거야. 자, 이 내용이 뭐야?
이모군란 이후 때부터 이 나라에 조선과 청나라 군대가 주둔해 있었잖아. 그 청나라랑 조선 군대를, 아니, 조선에 주둔해 있는 청나라와 일본 군대 다 어떻게 하자? 방 빼자는 거예요. 조선에 주둔해 있는 청과 일본 군대 어떻게 하자? 철수시키자. 얘들아, 이모군란이랑 비교해야 돼. 이모군란의 결과는 조선의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주둔을 한 거지만, 갑진정변의 결과 맺어진, 일본과 청나라 간에 맺어진 텐진 조약의 결과, 조선에 주둔 중이던 청나라랑 일본 군대가 다 어떻게 한 거야? 방뺀 거예요. 나간 거야, 얘들아. 자, 그리고 말했죠? 조선이 청나라나 일본 어느 한쪽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조선에 청나라나 일본이 군대를 보낼 일이 있다면, 군대를 보인다는 뜻이에요. 파병할 때 어떻게 하자? 상대방한테 알려주자. 청나라가 군대를 보내게 되면 일본에게 알려주고, 일본이 군대를 보내게 되면 청나라에게 알려주고, 서로 알려주고, 공평하게 서로 알려주고, 어떻게 하자? 같이 군대를 보내자. 그러니까 조선에 군대를 보낼 경우에 반드시 한쪽 나라는 상대방에게 서로 알려주고, 상호 통보하고, 동시에 군대를 보내자. 그래야 갈등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일본이 이야기한 거고, 청나라도 오케이 한 거요. 이게 나중에 언제 문제가 되냐? 우리가 이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배우거든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못 살겠다 하고 난을 일으킨 겁니다. 조선 정부는 이 난을 진압하지 못해요. 그래서 쇼킹하게도 자기 나라 농민들의 반란을 진압하겠다고 이번에 나쁜 습관 나옵니다. 민비가 누구에게 돌아가려고 그랬을까? 또 청나라요. 청나라 도와줘 하니까 청나라가 오케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텐진 조약의 결과,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고 동시에 누구도 들어올까? 일본도 같이 들어와. 이때가 딱 10년 후에요. 일본의 계산이 끝난 상황. 이미 일본은 청나라랑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선 상황에서 이게 딱 터진 거야. 그래서 이때 들어온 청나라랑 일본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일본이 전쟁 벌이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 이딴 평화로 만족할 거야? 이번 기회에 조선을 차지할 주인이 누군지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하고 청일 전쟁이 터집니다. 당일의 전쟁의 무대는 어디? 우리 조선 땅이에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얘기죠. 자, 이게 텐진 조약이고요. 자, 또 하나 좀 지울게. 텐진 조약만 있는 게 아니야. 마지막입니다. 한성 조약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성이 어디야? 우리나라 서울이 한성이죠. 당시 서울 한성이라고 그랬잖아. 한성에서 조약을 맺어. 누구랑 누가? 이거는 일본과 우리 조선이 맺은 조약이야. 아니, 왜또 조약을 맺냐? 여러분, 우리나라 백성들, 일본 진짜 싫어했어. 이 갑진정변 때막 일본군이 왔다가 철수하고 난리가 났잖아. 일본군이 급진계파 도와주겠다고 왔다가 도망치고 그랬잖아. 그 시간 동안, 일본군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 동안에 일본 공사관이 빈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일본 공사관을 지키던 병력이 이 갑진정변에 동원에다가 후퇴한 거잖아요. 그 짧은 공백 기간 동안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 공사관을 지키는 병력이 없네.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자 이래 가지고 일본 공사관에 몰려가서 또 일본 공사관을 부질렀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백성들이 일본에게 감정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일본이 끝나고 야 니네 나라 아우 야 니네 어떤 나라야? 니네 나라 백성들이 또 우리 일본군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 일본 공사관을 불질렀어. 배상금 내놔. 근데 얘들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개소린 게 얘들아. 이거 얘기할게요. 지금 얘들아, 만약에 얘들아, 갑진정변 생각해봐. 급진기아파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반란 일으킨 거야? 일본의 사주를 받고 반란 일으킨 거죠. 이건 얘들아, 국가 대 국가에서 엄청나게 큰 문제야.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뉴스가 딱 나와. 9시 뉴스에. 강남에 있는 우리나라 금수저 젊은이들이 청와대를 습격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반란을 도모하다가 그 반란이 청와대 경비병들에 의해서 진압당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 인터뷰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까? 했더니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럼 우리나라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겠죠. 일본 정부한테 니네가 뭔 생각으로 반란을 주도했냐. 니네 나라가 그 도와준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뒤집어 엎어질 뻔했다. 일본은 책임지고 사과해라. 난리가 났겠죠. 실제로 조선 정부도 이야기했어, 일본한테. 니네가 이 철없는 젊은이들 꼬드겨가지고 나라 망할 뻔했다고, 나라 뒤집어 엎어질 뻔했다고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우리가 일본에 따졌거든? 일본이 역으로 말한 거야. 그딴 건 모르겠고, 니네 나라 백성들이 갑진정변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공사관 불질렀으니까 배상금 내놔.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논리적으로 우리가 맞는 거죠. 우리가 사실 피해 보상 받아야지.
근데 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이번에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갑신정변의 결과 봤어요. 자, 볼게요. 갑신정변의 결과, 이모군란의 결과랑 비교해야 돼, 얘들아. 청나라 간섭이 너무 심해지니까 우리가 누굴 끌어들여?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했다가 누가 껴들어? 영국이 껴들어서 거문도 점령하고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청나라의 중재로 영국 애들이 철수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조선을 둘러싸고 열강의 대립이 심해지니까 6.1준이라는 애가 뭐라 그랬어? 제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자. 중립파론 제기했는데 이거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져? 안 받아들여졌죠. 그쵸? 그리고 청나라랑 일본의 긴장관계가 점점 심해지니까 일본이 먼저 계략을 꾸미죠. 우리 싸우지 말자 해서 청나라랑 일본이 텐진 조약을 맺고 조선에 주둔 중이던 군대를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조선에 군대를 보낼 일이 있으면 서로 알려주고 같이 보내자란 이야기를 하죠. 이게 나중에 동학농민운동 청일전쟁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우리가 일본에게 배상금을 물어주었다 해서 이모군란의 결과랑 비교하세요. 이모군란 때는 우리나라에 청나라랑 일본 군대가 들어온 거지, 얘들아. 아무튼 그런 것들 해서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갑신정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동학농민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